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적극적으로 기업한테 막 뭐라 그러고 따지고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그런 소비 행태에서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36살 직장인 황승용입니다. 재작년 한 5월쯤에 그 거북이 코에 빨대가 낀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걸 보고 좀 느낀 게, 아, 이게 뭐저 빨대를 내가 버려서 거북이가 저렇게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또 언젠가 나한테 돌아오거나 내 아이한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언젠가 이렇게 다시 쓰레기가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겠다. 생태계는 항상 돌아가니까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아, 이게 정말 뭐 심각한 문제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직관적으로 좀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쓰레기를 줍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게한 2년 전이고요. 한 1년 정도 이런 활동을 제가 하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 이런 내용을 공유를 했더니 주변에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자기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좀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한번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같이 한번 해보자. 회사원이기 때문에 더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예, 정말 생업을 뭐 친환경으로 해내가시는 분이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따로 환경활동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하시는 그 분들이 대중이거든요. 소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동참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죠. 밖에서 열심히 이렇게 막 쓰레기를 주워도 사실 되게 적은 양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닌다고 쳐도 저는 그렇게 제가 생계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반친환경적인 것들을 대한 사죄로 이렇게 와이퍼스 운영을 하는 거죠. 뭐 속죄의 마음으로. 그리고 어쨌든 제가 뭐 살아가야 될 미래니까 제가 지금 회사원과 닭장의 라이프를 두 개를 운영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회사를 다니면서 소소하게 환경적으로 할수 있는 일에는 동참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환경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 저도 딱 2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이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플라스틱 생수 사 먹고, 막 고기 맨날 먹고, 뭐, 아는 맛이 무서운 거라고, 먹는 건 항상 맛있으니까. 그래서 환경은 내가 신경 쓰는 게 아니야. 남들이 신경 써주는 거고, 누군가 해결해 줘야 될 문제지, 이게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현명하게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기적이라면 해야 돼요. 정말 나 스스로한테 좀 이기적이다. 제가 한 중학교 때쯤에 황사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막 미세먼지라는 얘기가 막좀뭐 나오더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 3년 전, 아니 3년이 뭐예요?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수 없는 마스크를 쓰고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가기에,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가 있다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얘네는 몇 년을 살겠어요? 60년을 더 살아가기에, 이게 좋은 환경일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환경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마스크를 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적극적으로 기업한테 막 뭐라 그러고 따지고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그런 소비 행태에서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은 여러분 아이들까지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귀차니즘을 좀 극복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포기할수록 여러분들이 피해보는 건 많아지고
기업이 그렇게 환경을 악독하게 팔아서 물품을 막 생산해내는 기업이 얻는 이유는 올라가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희생해서 기업을 살려주고 여러분들은 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녀야 되고 추후엔 방독면도 써야 될지도 모르고 예,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명하게 이기적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환경활동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후에 저는 가장 좋은 게 일단 제가 좋아요. 뭐 환경이 뭐 더 나아졌고 뭐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가장 큰 이득을 본 거는 저는 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와이프랑 이렇게 막 소비하고 돈 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약간 흥이 있다 보니까 와이프랑 뭐 아 오늘은 그냥 먹어 그냥 뭐 스테이크 먹어 막 10만원 20만원 써 괜찮아 인생은 뭐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조금 소비를 하던 게 제로웨이스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 하나를 사도 좀 친환경적으로 비싼 걸 사요. 육류 소비도 육식을 하는 것도 기후위기랑 좀 관련이 돼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식습관이 좀 바뀌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조금 고기를 덜 먹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건과 관련된 뭐 식당을 간다든지 장을 봐서 먹는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되게 한 게 없는데 그냥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씩 계속 돈이 막 쌓이는 거예요. 외려 물건은 좀 더 좋은 거 쓰고 비싼 거 쓰고 막 이러는데 플라스틱 칫솔보다 대나무 칫솔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리고 일반 치약보다 고체 치약이 단가로 따지면 더 비쌀 거예요. 그리고 뭐 천연수세미가 더 비싸고 근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돈이 모여요. 그 이유는 아 일단 막 쓰고 뭐 원 플러스 원 이런 거보다 그 본질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니 돈이 모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부분을 예,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뭐 고기, 뭐 인스턴트, 뭐 피자, 햄버거, 치킨 이런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육식을 조금 줄이고 집에서 막 라따뚜이 같은 거 해먹고 막 비건 식당 찾아다니면서 막 먹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플로깅이나 이런 환경활동을 조금 접목했을 뿐인데 제가 한 반년 동안에 10kg 이상 빠지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막 헬스장 가고 막 이런 거 한 것도 없거든요. 몸이 훨씬 더 편해졌어요. 몸무게도 빠지고 몸무게가 빠지니 몸도 더 편해지고 기본적으로 날씬해지니까 좋잖아요. 네. 저는 이 환경활동이라는 걸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선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300명이 모이고 제가 만나본 분들만 해도 100분은 넘을 텐데 이분들이 주는 에너지와 이분들과 한번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인연을 만들어가는 게 저한테 엄청 큰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막 퇴근하고 오면 무기력하고 뭐 내일도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겠지 이거에서 나는 회사를 퇴근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얻는 에너지가 되게 큽니다. 예, 돈을 많이 줘도 닭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삶은 뭐 일회성 이런 게 막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플로깅 한번 했어 환경 했다 이게 아니라 친환경적인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소소한 습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자리를 잡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뭐 대단한 막 일회성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제 하나의 삶의 방식이에요. 막 누가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 농구 좋아하고요. 뭐 좋아하고요. 아침엔 보통 몇 시에 일어나고 뭐 이래요. 이렇게 그냥 하나의 스타일로 그러면 뭐 운동 좋아하고 이러신 분이네요. 그냥 이렇게 봐주시듯이 그냥 이렇게 친환경적인 것도 정말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네요. 그냥 그런 이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좋겠어요. 갑자기 지금 막 있는 물건 싹 다 버리고 막 갑자기 새 거 막 친환경 물품 막 천연수세미 막 대나무 칫솔 이런 거 사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여러분들의 삶을 칫솔이 이제 다 떨어졌네? 하나 바꿀 때 됐다. 대나무 칫솔 하나 사볼까?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소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걸 하나씩 찾아가면서 천천히 스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35년 동안 사실 회사를 다니고 어쨌든 성장하면서
지구를 더럽히면서 살았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닦는 활동을 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제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느리고 지치지 않게 즐겁게 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웃으면서 이런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좀 친환경적인 삶은 단순히 막 진짜 막 시위를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제 라이프가 조금 더 건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주변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아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는 되게 친환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